오늘도 미국 소식 함께 공부해 보시죠. 다 함께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택의 장수 본부장 이양인 교수 함께합니다. 돌아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 과연 또 무엇을 할까요?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 이슈 확인해 보고요. 오늘 화요일에는 잠시 후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과 ETF 분석해 봅니다. 또 수요일에는 가내 정보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보고요.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모두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세 기업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이루키님은 목요일에는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데 어쨌든 일단 올랐으니까 한번 볼게요. 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골드는 주식 하락의 해체 기능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주식 상승에도 금값이 상승하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어요 하고 이제 김대훈님도 인사해 주셨는데 사실 맞아요. 이루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시장이 좋았는데도 금도 같이 올랐어요. 이거 네. 간단하게 뭐라고 네. 이야기해야 될까요? 네, 이루키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주식, 금은 일단 안전자산으로서의 헤지 역할을 분명히 네. 하는데요. 또 하나, 주식 말고 또 하나가 있죠. 금과 반대되는 게 바로 US 달러거든요. US 달러가 안전자산. 조금씩 약해지는 분위기인데 사실 정확히 보면 약해진다기보다는 다른 나라 대비 다른 나라 화폐가 좀 경지가 더 좋아진다는 유럽도 회복되고 일본도 회복되고 중국도 회복된다니까 미국 달러 대비 다른 나라에 좀 눌려 있던 것이 좀 올라가는 네. 분위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US 달러, 미국 달러에 반대되는 개념인 좀 달러가 좀 그 금이요. 좀 올라가는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네요. 네. 안전자산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뭔가 통화시장이나 이러한 환율 움직임에 있어서도 금에 연동되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금 얘기도 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깊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주식 알려드림 과연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한데 지금 첫 번째 장부터 아이가 우는 소리가 줄고 멍멍이 왈왈 개 짖는 소리 개 짖는 소리 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네. 이상하죠. 개가 우는 소리가 늘어난다. 네. 강아지 소리가 많이 난다. 맞습니다. 이제 애완견을 네. 많이 네. 갑자기 맞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여도훈 앵커가 혹시 네. 이걸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마음 아파할까 봐 좀 네. 두려웠는데 어쨌거나 관련 내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그쵸. 제가 이제 빨리 나오면 한 새벽 4시에 나오거든요. 네. 나오는데 집안 식구들이야 뭐 관심이 없죠. 그쵸. 나가나 들어오나. 근데 역시 이제 나갈 때도 마찬가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강아지가 반겨주고 있는 그런 그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녀오세요 하고 또 쫄쫄쫄 예, 그 애정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 3,500만 가구가 현재 아이가 있답니다. 집에. 네. 그런데 그거보다 2배 이상 8,360만 가구에는 아이 대신에 애완동물이 있다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보시게 되면 개나 고양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아이가 줄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애완동물 때문만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애완동물이 채워주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애들보다 오히려 강아지를 더 이렇게 반길 때가 있거든요.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왜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아지들은 충성을 보이잖아요. 관심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정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애가 우는 소리보다는 개가 짖는 소리가 늘어난다고 제가 제목을 단 건데요. 네. 아마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쵸. 같이 한번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 마리만 키우는 게 아니라 뭐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이렇게 예, 그렇죠. 다양하게 키우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집은 다시는 이제 반려견을 키우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또 보내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예, 지금도 가까이 들었습니다만 예, 울컥하는데 예, 예. 뭐 어쨌든 이제 예. 저는 이제 애를 낳아야 네, 되겠네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젊은 집 네, 네.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다. 요거 또 그러니까 저는 얘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애완동물 관리 동향 보고서에 보시면 네. 애완동물 관련 장난감을 충동적으로 구매했다가 40%가 넘어가는 확률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43% 앞에 있는 애완동물 빼고 아기라는 말로도 똑같습니다. 아기 관련 장난감을 구매한 적이 있다. 아기 옷과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 그다음에 아이한테 맞는 음식을
우리가 뭐 매수한 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매수한 적이 있다. 사는 거죠. 근데 사실 보게 되면 그냥 아이 바꿔도 애완동물이 거의 아이처럼 우리가 취급하는 그래요. 게 아닌가라는 네. 모습을 맞아요.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인 사실 애완동물이 아기를 대신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은 뭐 아시겠지만 아기를 안 낳는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기를 안 낳는 걸 물어봤더니 약간 소득이 감소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쵸, 지금 과거에 조금 이게 예. 반려견 키우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마음으로나 지갑으로 키운다는 말도 있듯이 네. 굉장히 많이 드는데 물론 사람 키우는 것보다는 덜하겠죠. 예, 어쨌거나 소득이 좀 감소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애보다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 오락거리가 많기 때문에 네. 연애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산이 저하가 되고 있는 거다. 그다음에 또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일단은 출산율 감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서도 연애보다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연애를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서 일단은 연애하시려고 그러면 일단 게임을 끊고 그다음에 영화도 끊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제 흥미로운 것을 네. 끊어야 된다.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같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친구를 네. 만나는 것도 좋고 이게 또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네. 설 명절 다가오면서 이제 저희 친구들이 모여 있는 제가 또 여대를 나왔거든요. 단톡방에도 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절대 결혼을 하지 말아라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이런 출산율 저하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네. 생각도 네.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 보자면 이 밴쿠버 아메리카가 유아용품 시장의 회복세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네, 얘기를 그러니까 했다고요? 굉장히 의아한 얘기인데 원래 유아용품 시장은 쳐다보지 않았던 시장입니다. 네. 원래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근데 네. 보시는 것처럼 최대 요인이 10대들의 출산율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나왔는데요. 7.6% 감소하는 모습 보였는데 대신에 이제 약간 재미난 건데 이제 노산이죠 노산 네, 35세, 39세 뭐라고요? 혹은 40 이런 40, 발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이 드신 네. 분이니까 오히려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아이를 낳는 그런 모습이 증가하고 그렇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저 와이프도 2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대는 아이를 낳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를 낳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약간 여유롭다 보니까 낳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약간 출산율 감소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아이를 많이 낳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1.7이 좀 더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보고서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만약 여러분들 유아용품에 뭐가 생각나세요? 유아용품이요? 물어보면 말씀드려보면 뭐 약간 큰 거 중에서 유모차. 네. 유모차 있을 거고. 예. 뭐, 기저귀. 예, 바로 이런 접병.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베이비 조거, 아프리카. 네. 이게 굉장히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넘는 그런 유모차인데요.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젖병 같은 거. 저 너무 예쁘네요. 예. 이게 누쿠라는 제품이거든요. 예쁘네요. 지금 베이비 조거. 예, 왼쪽에 있는 베이비 조거.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운데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누쿠 젖꼭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회사가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건 뒤에 거는 쌍둥이용인가요? 어디요? 베이비 조거 여기 밑에 있는 예, 쌍둥이용. 제가 봤더니 너무 비쌉니다. 아 비싸요? 너무 비싸요.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예. 비싼 건가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베이비 조거는 아프리카가 원래 그 굉장히 비싼 유모차인데 보통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이거 왜 비싼 거예요? 튼튼해요? 저한테는 저는 이제 뭐 싸구려 사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예, 사실 이게 그냥 브랜드의 예, 브랜드죠, 브랜드. 가치로. 예. 그래서 예. 일단 이런 것들을 만든 회사가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 이름은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회사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아직 미혼이고 아이가 없어서 이런 용품에 대한 브랜드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그냥 디자인만 봤을 때는 젖병이 되게 좀 시크한 게 예쁘긴 네, 그렇죠. 하네요. 저도 사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업 봐야 되나요? 네. 바로 회사 이름은 뉴웰 브랜즈입니다. 뉴웰 브랜즈가 되겠고요. 심벌이 NWL인데 NWL인데 네. 이런 거죠. 브랜드는 다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고 갖고 계신 분도 많은데 회사 이름을 모르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뉴웰 브랜즈입니다. 앞서 아프리카는 약간 좀 저렴형이고요. 네. 앞서 아프리카가 저렴이라고요? 아프리카는 상대 좀 저렴한 거이고 베이비 조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대 훌쩍 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중고도 상당히 비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저는 이제 많이 봅니다. 관심 있으면 저희 동네는 특히 아파트에는 좀 젊은 아기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가방 아닌가요? 아가방. 아가방 사주시고요. 좀 옛날인가요? 혹시 결혼해서 아기 낳으시면 아가방 사주시면 되겠고요. 네네네. 하여튼 그걸 떠나서요. 다른 브랜드 몇 개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이렇게 가면 파카나 이런 거 좀 만져보잖아요. 파카요? 네, 파카 볼펜. 아.
좀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파카 볼펜 만년필의 네. 그 파카 볼펜이요. 아. 그리고 조금 그 아웃도어 가시면 텐트나 이럴 때 보면 그 아이스박스 알아요. 콜맨 예. 쪽 콜맨. 알아요.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누크 베이비 조거 그리고 향초라고 해서 양키 캔들. 아 그렇죠 알죠. 예. 많이들 예. 피우시죠.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을 수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 되겠는데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바로 네. 콜맨입니다. 콜맨은 콜펜 백화점 같은 데 다 있고요. 홍대도 그렇고 압구정동가도 제가 봤는데 콜맨 단독 매장이 있거든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값 나가죠. 네, 엄청 나가죠. 그러니까 콜맨뿐만 아니라 요즘은 미국에서 뭐 예티 이런 브랜드도 있는데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일단 콜맨 하면 실천 말로 먹어주죠. 어디 그냥 아웃도어 갖고 먹어주는 브랜드라고 예. 되겠고요. 그다음 거 하나 더 보면 말씀드렸던 양키 캔들 이제 많이들 이제 선물 갈 때 많이들 이름이 왜 양키? 양키라는 뜻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디테일을 물어보시면 제가 또 모르니까 약간 좀 뒷골이 당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미스터 커피는 요즘은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쓰거든요. 요즘 커피 메이커. 예, 요즘은 캡슐형을 다들 그쵸, 많이 쓰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내려먹는 그쵸, 커피 할 때 보면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집에 보면 대부분이 미스터 커피를 기본적으로 있을 때거든요. 커피 메이트 뭐 네. 다 가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요즘은 다들 네스프레소나 이런 거 많이들 그쵸, 쓰시잖아요. 커피 많이 네, 많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미스터 커피가 있겠고요. 제일 오른쪽 거 보시면 아마 집에서만 계시는 분은 약 모르시지만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거 봤어요. 청소하는 네. 도구. 그 밑에 이제 맞습니다. 물 이렇게 담고 네. 제가 모르긴 몰라도 키움증권 저희 있는 빌딩 있죠. 여기서 이제 청소하시는 네, 새벽에 네.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웬만한 건물은 거의 99% 이거 씁니다. 러버메이드란 걸 쓰거든요. 아. 네, 러버메이드라고 쓰이는 게 예전에 보면 이게 플라스틱 용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회사 이름이 러버메이드였던 적이 있는데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회사 이름이 바로 UL 브랜드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이 수많은 브랜드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은데 수식까지가 예, 그만큼 일상 생활용품에서 많이 쓰는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UL 브랜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보면은 앞서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에 네. Live, Run, Work, Play 이 관련한 모든 회사 지금 이 밑에 있는 기업들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그럼 UL 브랜드는 이런 다양한 기업들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뭐 주가 추이도 괜찮은가 봐요. 주가가 재미없었었죠. 작년 여름까지 재미없었었는데 네. 바로 본부장 께서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소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이런 소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애들이 다리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출산율을 계속 감소하다가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2022년부터 출산율이 플러스 날 거라 보고 있거든요. 앞서 이제 잠깐 너무 빨리 지나갔지만 네. 제가 하나만 더 약간 숟가락 얹는 말씀드리면 10대 청소년들이 네. 출산율이 훅 떨어졌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0대들이 왜 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론 사랑을 빨리 했지만 약간의 좀 사고친 거 아닙니까? 시쳇말로. 그런데 그 10대의 출산율이 저하된 거예요. 네. 그거 다 어디서 출발했다? 게임하고 바깥에 안 나가니까 데이트를 안 하는 거가 큰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 출산율이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이제 그거를 35세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여유가 있는 분이 들어오면서 그래갖고 사회적 트렌드가 되면서 이런 주식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제 트렌드가 약간...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은 네네네. 분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이오폰도 비싼 거를 사게 된다 이런 네. 얘기 했었던 적 있잖아요. 거기에 딱 해당되는 기업이 바로 UL 브랜드가 되겠고요. 사실 몇 개 더 있습니다만 S&P500 바깥에 있거든요. 네. 애들 옷 위주로 하는 체인 우리나라 같으면 아가방 그런 것들이 미국에도 있거든요. 근데 S&P500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2019년 하반기부터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UL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 출산이나 이런 아이 용품을 좀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ETF는 없어요? ETF가 그런 거 딱 너무 좁혀보면 별로 없고요. 대신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애들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소품으로 만들어놓은 거 있는데 바로 말씀하셨던 그런 거 없고 대신 하나 말씀드리면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드리고 본부장께서도 강아지나 이렇게 반려견 네. 했는데 상당히 그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게 보면 그렇죠. 연평균 7.5%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10년 동안 향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건 있어요. 제가 하나 불러드릴까요? 한번 나중에 봐주시면 좋을 텐데 부모님께서 우리 PA 제가 사상 첫 공개거든요. PAWZ입니다. WZ PAWZ ETF 네, 그거 바로 반려동물 관련 회사. 비즈니스의 ETF입니다.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 세계 주요한 기업들이 외국에 많이 있어요. 네.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특히 그것도 올게닉 해갖고 영국이나 유럽 쪽 관련된 네덜란드에서 네슬레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PAWZ 한번 봐주시겠어요? PAWZ? 제가 알기에는 사상 최고 갈 겁니다. 지금. 제가 어디 영상에서 GT라고 안 하고 ZT라고 했더니 네. 어떤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뭐라고 하셔서 이제부터 Z라고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있나요? 좀 봐주세요. 어떤 기업이 있나요? 제가 차트를 제 화면 네. 잡아주시면 방송 좋죠. 있습니다. 좋아요. 네. 뭐 실시간으로 소통이 됩니다. 일단 볼 건데요. 네. PAWZ라고 해봤어요. 네. PAWZ. 예, Z.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반려견 관련 ETF인데요. 펫케어 관련 ETF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최고치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역시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 변함없다. 이게 지금 상장한 지가 1년이 안 됐는데요. 얼마 안 됐군요. 1년 안 됐는데 핫합니다. 1년 동안에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대단한 예, ETF의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송이 너무 좋아요. 또 예. 반려견 그러니까 사실 물론 뭐 출산율이 다시금 플러스로 돌아선 부분도 긍정적이지만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산업이 굉장히 유망할 텐데 이런 생각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PAWZ 맞죠? Z가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주얼 고주얼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